이처럼 목포시의 폐기물 무단 처리가 드러나면서 다른 사업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. 목포시는 공사 지연으로 계획보다 늦어진 오는 22일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할 계획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 상당량이 선별되지 않은 채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놀이터 개장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역시 재활용 예정이었던 토석에 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홍보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